그후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친히 자리 잡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이에 그가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복받은 사람들은 구령이 가난하나 마침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복받은 사람들은 지금 술 피우나 마침내 위로받게 될 것이다. 복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우니 마침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복받은 사람들은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나 마침내 풍족하게 체험받을 것이다. 복받은 사람들은 동정을 베푸니 마침내 그들이 동정받을 것이다. 복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니 마침내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을 것이다. 복받은 사람들은 의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나 마침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노예를 욕하고 괴롭히고 또 노예를 대적하여 온갖 악담을 퍼부을 때에는 너희가 복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실 그들이 이렇게 너희 이전의 대언자들을 괴롭혔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싱거워지면 무엇으로 그것을 되살리겠느냐? 그것이 끝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지면 오직 밖에 내던져져 무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마을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이 등불을 말 속에 넣어두지 않고 등받침 위에 얹어 놓는다. 그러면 그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춘다. 이렇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보게 만들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 너희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허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허물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율법에서 빗금 하나나 순표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곳 하나를 허물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옛 조상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에 붙여진다고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면 재판정에 서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말하면 공회에 끌려가고 또 바보라고 말하면 불붙는 게헨나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 위에 너의 뇌물을 바치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가 네게 혐의를 품은 것이 생각나면 너는 너의 뇌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그 뇌물을 바치라. 너는 너의 고소인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에 그와 화해하되 그 고소인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또 그 재판관이 간수에게 넘겨 마침내 너 자신이 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라. 아멘. 내가 네게 말하는데 네가 마지막 동전 한 잎을 갚기까지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욕정을 채우려고 한 여인을 노리면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간음하였다. 그리고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네 몸에서 그것을 뽑아버려라. 너의 장기들 중에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너의 온몸이 게헨나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다. 또 너의 오른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네 몸에서 그것을 찍어버려라. 너의 장기들 중에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너의 온몸이 게헨나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다. 또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녀에게 리언증서를 주라고 명령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의 증거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녀로 간음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는 맹세하지 말고 너의 맹세를 주께 리행하라라는 말을 옛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전해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결코 맹세하지 말라. 땅을 걸고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발올림상이기 때문이며 예루살렘을 걸고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큰 왕의 성이기 때문이며 너의 머리를 걸고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네가 머리털 한 가닥도 휘거나 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사실이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라. 이 말들보다 더 강한 말은 악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명하셨다고 너희는 전해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도리어 사람이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라. 그리고 소송을 걸어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노리는 이에게 너는 너의 겉옷까지 주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리를 함께 가자고 강요하면 그와 함께 십리를 가라. 너에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너에게서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또 네 대적을 미워하라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의 대적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니 그분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그의 해가 떠오르게 하고 또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또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완전해져야 한다.